오늘은 82쪽 갈담 편이죠. 갈지담해 이오 충고하야 유엽 처천을 황조비 지복한목하야 기명케게러람 부야라 가른 초명이니 만생허구 가위지격자람 담은 연이요 이는 이야오 중국은 곡중야람 저천은 성모요 황주는 리야랍 관목은 총목야오 개개는 화성지 원문야람 부자는 부진기사야 이직 언지저연이 개후비기성지격하고 이포기사야 추서초하지시에 갈려방성이 유황조희명어기상년이 부범원 부자는 방차람 갈지담해 이오 중고하야 유염망막이연을 시에 시박하여 위치 위격후대 복지 무역이로다 부야라 막막은 무밀모요 예는 첨이요 화근 처야람 정활치요 추활격이요 역은 염야람 자는 언성하지시에 갈기성의니 어시에 치위포하여 이복지무여미님 개친집기로하여 이지기성지불일일세 소이심성예지하야 수극후패나 이불인염기야람 언고사시하야 언고언기후라 파고아사묘 박하나의니 할한할부 귀녕부모호리람 부야라 어는 사야오 사는 여사야라 박은 여소야라 오는 번윤지하야 이거 기오니 유치라니 왈난여람 하는 즉 탁지이요 사는 연복여우 위는 예복야오 하른 하야오 영은 안냐니 위문안냐람 상장의 기성지격지 복의요 자장은 수고기사시하야 사고군자이 장귀영지의허고
자발 합치기 서북지우이 할기에 북지의 후암 하제 당하리 하제 가임이 헐후암 아장 복지하야 이 귀녀어 부모이라니라 갈담 삼장이라 자신은 후비소 자적구로 부천미지사람 연이나 어처이 가이 견기 이귀능근하고 이부이능검하면 이장이 경풀이여사부하고 이가이효불쇠여 부모허님 지계덕지후이 인소난야람 소서의 이위후비지본이라니 서기근지람 이게 시죠. 진짜 저런 시약은 될 수가 없지. 갈지 담해 이우 중곡가야. 갈은 칡갈자지요. 담이라는 것은 이게 담이라는 것은 뻗어나가는 거예요. 칡넝쿨이 그러니까 갈지 담해 그 말은 뭐예요? 칡넝쿨이 쭉쭉 뻗어가며 이우 중곡가야. 유엽 처천을 중곡이라는 건 저 골짜기 속까지. 이는 이게 시라고 안 읽고 이라고 읽어요. 뻗어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까지 쭉쭉 뻗어나가서 유엽 처천을 그 칭립새가 칭립이 아주 무성하거늘 황조 우비 치부 관목하야. 그때쯤 칭넝쿨이 막 뻗어가서 어저께 우리 칡 보고 온 것처럼 뻗어나가서 그런 상태에 황조 우비 황조는 깨꼬리지요? 깨꼬리가 날라와서 지부 관목하야. 관목은 이 깨꼬리가 잘 숨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주로 상수리나무나 이런 저 주로 상수리나무죠. 상수리나무 잎이 필 때 그 사이 잎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앉는 게 깨꼬리니까 그 관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상수리나무가 이게 지금은 큰 나무지만 옛날에는 그게 귀했잖아요. 움이 나가지고 이렇게 쭉쭉 나오는 그런 그 위에 거기 올라가서 모여가지고 기명 개개라라 그 울음소리가 아주 개개하더라. 개개라는 것은 깨꼬리가 우는 모습이니까 뭐라고 표현할 겁니까? 깨꼬리가 깨꼴깨꼴 울어요? 이렇게 울더란 말이죠. 이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지요? 칡넝쿨이 나왔지요. 칡넝쿨로 뭐 한다고요? 나중에 옛날엔 칡을 끌어다가 살며시 삶아가지고 겉껍데기 벗겨내고 속껍데기를 벗기면 그거를 청우치라고 하거든요. 그 청우치를 가지고 갈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첫 장에서 칡넝쿨이 뻗어나갔다는 걸 나타내요. 부야라 갈은 초명이니 갈이라는 것은 칡갈자지요. 그 풀 이름이니 만생하고 만자는 덩굴 만자요. 덩굴로 살아가고 갑이 치격자라 가이 치도 할 수 있고 격도 할 수 있다. 치격이라는 것은 이 칡으로 만든 옷감이에요. 근데 거칠게도 짤 수 있고 곱게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담은 연이요. 담이라는 것은 뻗어간다는 뜻이고 이는 이하니까 옮긴다는 게 뭐예요? 저 골짜까지 칡넝쿨이 뻗어갔구나. 중곡은 중곡 여기는 이 곡자하고 그 다음 줄에 보면 목자가 있지요.
목자와 곡자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는 곡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곡 바꾸는 거예요, 글자를. 그럼 뭐예요? 똑같이 뜻은 골짜기 속 그런 뜻이에요. 처처는 성모다. 처처는 아주 무성한 모습이고 황조는 리, 깨꼬리 리자지요. 깨꼬리 리자니. 깨꼬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던가요? 창경이라고 그래요. 창경.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관목은 총목이라. 관목이라 그것은 떨기로 나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큰 나무는 사람들이 베다가 다 써버리고 떨기로 쭉 나오는 거기 올라간단 말이죠. 개개는 화성지 원문자라. 개개라는 것은 끼꼬리의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울음소리가 멀리까지 들린다는 말이다. 부, 여기 부라겠지요, 이 시가. 그러니까 부라는 건 뭐냐? 부진 기사야. 그 일을 부진 펼쳐서 진술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차곡차곡 써서 이 직 언지자니. 직자는 곧바로 그런 뜻이에요. 곧바로 그것을 말하는 그런 형태를 부채라고 하니 개, 후비, 기, 성, 치격하고 이, 부, 기사하야 대개 후비가 후비는 문왕의 부인이었어요. 후비가 이미 치와 격을 완성하고 다시 말하면 칡넝쿨을 가지고서 그 청오치를 뽑아가지고 옷감을 다 짜고 나서 부기사하야 그 일을 부 차곡차곡 써내려가서 추서 초하지시에 갈려 팡성이 유 황조병어 기상냐하니. 추서라는 건 뭐예요?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하는 거예요. 초하지시에 초하 중하 그렇죠? 개하 이렇게 말해요. 초춘지절, 중춘지절, 개춘지절 그러듯이 초하니까 초여름. 초여름에 갈려 팡성이 칡넝쿨이 아주 파야오로 이 방자는 막 뭐뭐 할 때니까 막 이 풍 그 아주 뭐 뭐라고 할까요? 풍성할 때. 요 황조 명어 기상냐니 그때 꾀꼬리들이 그 위에서 나무 위에서 울고 있었으니 그걸 그대로 순서대로 썼단 말이죠. 부채니까. 후 범은 부자는 방차라 뒤에서 부야라 이렇게 할 때는 전부 이것처럼 차곡차곡 기록해서 써내간 그런 형태의 시란 말이죠. 갈지 담해 이후 중국하야 칡넝쿨이 쭉쭉 뻗어가며 중국 저 골짜기 속까지 뻗어나가서 유염 망막연을 그 잎이 아주 더욱더 이 망막이라고 해서 꽉 쩌는 거예요. 칡넝쿨이 막 잘 되면은 꽉 쩔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칡밭이 돼버리잖아요. 유염 망막연을 시에 시확하야 이 칡넝쿨을 시에 자를 예자여 잘라오고 시확하야 그것을 삶아서 삶아서 위치 위격호대 치도 만들고 격도 만들되 치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지만 정밀하게 짜는 옷감을 치라고 하고 거칠게 짜는 것을 격이라고 한댔어요. 복지 무역이로다. 복자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 일하기를 무역 싫어함이 없구나.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후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대통령 부인께서 직접 우리말 우리나라 말하면 직접 옷감 짜는 일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칡넝쿨을 끊어다가 삶아서 청오치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옷감을 짜는 일까지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처음부터 귀찮고 복잡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더라 이거죠. 부야라 망막은 무미모요. 망막이라는 것은 무성하고 아주 조밀한 모습이니까 아주 꽉 쩌는 거예요. 얘는 참이요. 벨참자지요. 얘라는 것은 잘 나온다는 뜻이고 확은 자야라. 이거는 삶는다는 뜻이다. 정활 치요. 아주 정밀하게 짜는 옷감을 치라고 하고 추할 격이요. 거칠게 짜는 것을 격이라고 하고 역은 염냐라. 싫어할 염자예요.
사는 넌 성하지시에, 아까는 초하지시라고 했죠? 그렇죠? 1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성하지시에요. 시기가 조금 더 흘러갔지요. 성하지시에, 갈기 성인이, 치기 이미 다 자랄 대로 자라잖아요. 어시에, 이때에, 치, 이위, 포하야. 그, 치는 굴을 다듬어서, 포, 배를, 배옷을 만들어서, 배옷을 만들되, 복지 무혐이니, 그 일을 하기를 싫어하지 않았으니. 개, 친, 집, 기로하야, 대개, 친이, 여기 친 자는 친히, 몸소, 그런 뜻이에요. 친히, 그 수고로운 일을 잡아서, 즉, 그 일을 맡아서, 일을 하되, 이 직이 성지 분리일세, 그것이, 즉, 옷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성지 분리, 완성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소위, 심성애지하야, 그래서 심성애지, 아주 마음껏 참으로 그것을 아껴서, 옛날에 옷을 얼마나 소중하게 입었어요, 그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해서 옷감이 짜여지고 만들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극 구패나 비록 극도로 때가 끼고 그죠? 떨어진다 하더라도 옛날 옷이 새큼하잖아요. 새큼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불인 염기하라 차마 싫어하고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옷감 하나 옷 함부로 안 버렸어요. 지금처럼 저렇게 흔천둥지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 잔주가 좀 길지요? 그 잔주 속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임금은 직접 농사짓는 데 가서 직접 해보기 때문에 쌀한털도 쉽게 버리지 않았고 나무 뗄감을 이렇게 갖다가 장적을 뗄 때도 그거 한 가지 한 가지도 저렇게 힘들게 해서 나무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 물건을 아끼는 이치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몸소 어둠이 있을 때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잔주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뭐 하지요? 이제 옷을 다 해입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언고 사시아야 언고 언귀호라. 언고 사시. 여기 사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후비 같은 즉 지금 말하면 영부인 같은 분들도 그분의 스승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사시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후비를 가르쳐줬던 그 스승님한테 언고 말씀을 드려서 어디 간다고? 친정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겠다고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는다. 그게 바로 언고 사시예요. 사시께 고하야. 그죠? 저 선생님께 고해서 언고 언귀호라. 언귀 여 귀자는 돌아갈 귀자인데 귀영이라고 그래요. 돌아갈 귀자 편안할 영자에서 부모님의 안부를 여쭈러 가는 것이 귀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을 고했노라. 그러다 보니까 바빠지지요. 뭐 바쁩니까? 자기 옷도 친정어머니 옷도 친정아버지 옷도 한번 만들었으면 빨고 다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갈 거 아니에요. 꽤리지에 가면은 또 그렇잖아요. 딸이 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바고 아사며 옷자는 빨 옷자예요. 박자는 잠깐 그런 뜻이에요. 잠깐 아사 내가 사적으로 입는 옷이 사예요. 평소에 입는 옷이지요. 내가 사적으로 입는 옷을 빨고 박한 아의니 한자도 빨 한자예요. 잠깐 아의 여기 의자는 원래 상의 하상 그랬지요. 위에 뚜리를 의라고 하고 아래 뚜리를 상이라고 한댔어요. 근데 여기 의는 뭐냐면 예복이에요. 이게 후비니까 왕의 부인이니까 임금이랑 무슨 행차할 때 입는 옷들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직접 빨아본다 이거죠. 그러니 할한 할보 할자 할자가 어찌 할자예요. 어떤 할자예요. 어떤 것은 빨고 어떤 것은 빨지 않겠는고. 다 빨아야지. 그죠? 귀녕 부모 흐리라. 그리고 나서 귀녕 부모 부모님께
이 편안함을 엿주러 가겠노라. 부모님 안도를 엿주러 가겠노라. 여기 무슨 얘기예요?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서 자기 할 일을 우선 하고 그리고 나서 친정어머니한테 안도를 엿주러 가겠다. 그게 순서로 맞지요. 부야라. 이체 이 글체가 불을 있다는 거죠. 언은 사야오. 언이란 것은 말을 한다는 뜻이고 사는 여사야라. 사라는 것은 여스승, 여자의 스승님이죠. 박은 유 소야라. 박이라는 것은 조금, 잠시 그런 뜻이에요. 오는 번윤지하야 이거 기운이 유치라니왈 낫냐라. 오라는 건 원래 이게 더럽힐 옷자지요, 원래는. 그런데 빨 옷자라고 한단 말이죠. 즉, 더러운 것을 번윤, 번자는 자주라는 뜻이고 윤자는 비빈다는 뜻이에요. 자주자주 비벼가지고 이거 기호, 그 때를 떨어버리는 것이에요. 빠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 마치 칠한, 난세를 다스리는 것을 난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말투와 같다 이거죠. 한은 즉 탁지이요. 한이라는 것은 그것을 탁 세탁한다고 그러죠. 세탁할 뿐이요. 뿐이다. 산은 연복이고 연복이 뭐예요? 연자는 우리 연희때라고 그러잖아요. 평상시 평소 연자예요. 평소에 입는 옷이고 의는 예복이다. 의라는 것은 예일 격식을 찾아서 입을 때 입는 옷이다. 할은 하야오. 할자는 어찌 할자고 영은 편안한 자예요. 그러니 무난자라. 무난 인사를 드리러 간다라는 말이다 이거죠. 상장의 기성 치격지 보구요. 윗장에서 이미 그 치격의 옷이 만들어졌음을 보였지요. 나타냈지요. 차장은 그럼 이장은 뭡니까? 수고기 사시아야. 이장은 드디어 그 선생님께 고해서 사고우 군자이 장귀영지 의하고 그래서 그 스승으로 하여금 군자한테 고해가지고 여기 군자는 임금이에요. 임금한테도 함부로 이렇게 못했고 고해서 귀이 장귀영지 의하고 장차 귀녕, 부모님 안도를 여쭈러 가겠다라는 의사를 알리고 차왈 합치기 사복지오이 할기 예복지의호와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찌 아니할 합자예요. 어찌 그 사적으로 입는 옷을 옷의 더러움을 다스리고 즉 사사로이 입을 때 평상시 입는 옷을 빨고 어찌 그 예복, 예를 할 때에 입는 옷을 빨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한 거다 말이죠. 그리고 하자 당하니, 당하리, 하자 가이 미할호와, 미한호와. 어떤 것은 마땅히 빨아야 되고 어떤 것은 아직 빨지 않아야 되겠는가. 즉, 옷 빨 때 다 빨아야지 그런 말이에요. 아장 복지하야. 왜냐하면 내가 장차 그것들을 입고 이 귀녕어 부모이라 하니라. 내가 부모님께 안부를 여쭈러 가겠다라고 한 장이다 말이죠. 갈담 삼장이라. 이거는 뭐예요? 콩밭매는 아랑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 노래잖아요. 차시는 후비소 자작고로 무찬미지사라. 이 시는 후비가 스스로 지은 시기 때문에 찬미지사, 칭찬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어차에 가이 견기 이 귀이 능근하고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귀, 이미 귀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황제의 부인이 됐으니까 아주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이미 귀하게 되었음에도 능근하고 능히 부지런히 하고 그 점을 볼 수 있죠. 이 부위 능검하며 이미 부자가 됐는데도 아주 검소하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장이 경이 불리어 사부하고 이미 이 장자는 우두머리예요.
여인네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가 후비 아니에요? 이미 그 우두머리가 됐으면서도 공경함이 사부한테 이 자는 풀어질 이, 느슨해질 이 그런 뜻이에요. 그 선생님 공경하는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고 이 가이 효 불세여 부문이 이미 시집은 갔어도 효성심이 부모한테 쇠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으니 시계 덕지 후이 인소 났냐라. 이것들은 다 덕의 후 두툼한 것으로서 인소 났냐라. 사람들이 어렵게 여기는 바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 이게 누구라고요? 저 위에서 말한 요조숙녀는 군자호구다. 군자의 배필일 만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분이 그 정도의 후덕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소서의 2위 후비지 본이라 하니 소서의 말하기를 2위 후비지본 후비의 근본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서기 금지로다. 아마도 그 말이 거의 그 본 내용에 알맞은 것 같다 이거죠.